중요 무형문화재 제58호 전통 판초를 하는 유일한 출타기꾼이자 이 시대 마지막 출광대 김대규. 바쁜 공연 스케줄에 쫓기지만 막상 집에 오면 혼자라는 외로움이 덮친다. 출타기꾼이기 전에 집안의 평범한 가장이자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현실. 사실 잣들 남았는데. 떨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하루 깊어가고 외주리의 인생만큼이나 현실의 삶도 적적해진다. 공연으로 바빴던 김대균이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고기를 네. 그 쇠고기 있잖아요. 네. 어른이 그 죽을 잡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죽 그 고기 좋은 부위로 해서 한 두 군만. 얼마 전 위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들른 정육점. 기력이 좀 허하신 것 같아서. 근데 꼭 아드님이 오셔야 고기 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한 번씩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장님 정성이 좀 듬뿍 담겨 있어서 아마 우리 아버님이 이거 드시고 금방 원기 회복을 하시지 않을까. 얼른 건강을 되찾으셔야죠.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먹기 좋게 일일이 고기를 갈아가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지방이나 오며 가며 좋은 음식들을 먹거리 있으면 집에 막 갖다 놓거든요. 그냥 막 잡수라고. 그럼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걸 어른들이 막 잡수면 좋을 텐데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거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자주 오니까 그 먹거리들을 이제 형수님도 가져가고 재수 씨도 가져가 막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서운하더라고 어쩔 때는. 왜냐면 이거 어른들이 잡숴야 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대안으로 뭐 먹거리 갖다 놓으면 무조건 열어놔요. 막 드시라고. 안 드시면 상하잖아요. 나름 효도에도 자구책이 필요한 모양이다. 네, 문화재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다. 네,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얼굴 불려 힘들어. 뭐 또 딱 시간 맞춰서 밥을 준비를 해놓으셨네. 그래야 오래간만에 밥 한번 같이 먹겠다. 이거 고기. 저 아버지 저기 뭐야 속 안 좋으시니까 고기 내가 잘게 썰어 왔거든. 나 죽 먹은디. 그러니까 죽에다 그거 넣어서 잡수라고. 좀만 줘. 간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은 밥상. 안 되신다고. 고기도 좋지만 건강 조심하고. 알았어요. 밥 나눴다가 말고 아버지 말 들어. 오래간만에 왔으면서. 예. 네. 아니 바쁜 분이 아니까 내가 예를 했는데 보고 싶지.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럼 나가면 보기가 힘든 게 어떻게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나라의 자식이라 내 맘대로 안 돼. 내내 그런 거예요. 나라의 자식이라 바쁘다며 보고 싶고 아쉬운 마음을 빗대어 얘기하는 아버지. 미안한 마음에 아들은 괜한 타박거리를 찾는다. 아니, 저번에 갖다 놓은 과일 많이 드셨냐고 잡쳤냐고. 응. 죽? 과일. 과일. 아들이 갖다 놓은 과일. 많이 먹죠. 응. 커피를 한 잔 먹자. 네? 커피를 한 잔 먹어. 아침에 드셨잖아. 안 드셨어? 두 잔 드셨어. 그 커피 저기 잡숴. 그거 내가. 블랙? 블랙? 블랙 저기 설탕이나 뭐 안 들어간 거 있잖아. 무뚝뚝한 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은근히 살가워졌다. 이렇게 시큼요? 이거 블랙이 원래 이런 거요. 맛있어 블랙. 이게 커피가 좋은 거요. 아이고 대기 있어. 작은 매너가 그린 거요. 이게. 아니까. 네. 민재미가 그린 건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고. 이게 문화재
피처 사기 이게. 그림을 전공한 김대균의 아내가 남편을 만나 그려준 그림. 그 안엔 어린 대균이 처음 줄을 타던 장면이 담겨 있다. 줄 마지막이 제겁니다. 마지막이 탈판이야. 탈판하고 공연 끝나. 이게 마지막에 죽게만 살기다 해서 탈판이거든. 죽게만 살기로 잡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못 넘어요. 이게 달리 문화재가입니다. 예전에 그 애엄마하고 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사동에서 이 전시회를 하면서 그 결혼식을 했거든요. 전통례로. 문화재 아들 자랑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늙은이들 결혼 사진이에요. 끊어놨어 그냥 2000년한테 창대가라는 거요. 그래 2000년 19살 먹는 손도 안 보고 가랑이 가야지 어떡해요. 그 뒤로 온 게 문화재 업무입니다. 내 시초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해요 이제. 아니 한 시간은 시에 다 풀린다니까. 이거 그 민속촌 뒤에 연습하던 그 사진이요. 팔순이 다가오는 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일이다. 민속촌 그 뒷뜰에서 연습할 때 찍은 거거든. 핫다 그놈 저 누자식이냐. 그 추억은 아들 김대균의 줄타기 인생과도 맞닿아 있다. 이게 복권이야 복권. 예. 제 122회 예. 5조 474818 손님이 선생님 저 옆 뭐야 자기 거에 산 건데 기념으로 민속촌에 구경하다가 주고 간 거야. 내가 산 게 아니고. 탁 물어주고 싶은 아들이 얼마나 이뻐 그래. 그때 왈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왈자들이 모여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왈자 타령이 시작된다. 왈자 모여든다. 왈자 대자 우자 선자 기자 대자 악자 선자 따지면 구름 매도. 명창이 되고 싶었던 아버지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해서 아들을 전통 문화의 길로 인도했다. 봄상시 알듯 천주민중 부야들도 잘났다 못난 놈 못나고도 잘난 놈 잘나고도 이쁜 놈 가는 놈 그렇죠 잘한다 이거 생각나요 그 중타령 속에 왈자타령이잖아 네. 네. 어? 아버지의 청으로 나선 산책길 동네에 있는 추억의 장소를 찾았다 물에 자르는 건데 물 아버지 이 방 생각나? 여기 선생님 방이요. 여기 아궁이 여기 있었잖아 아궁이. 이게 선생님 방이고 네. 여기가 볼댄디가 있고 우리. 네. 말년에 중풍으로 쓰러진 고 김영철 선생과 함께 살던 곳. 선생님 제일 따뜻한 곳, 그 다음에 아버지, 나. 이렇게 늘 생활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스승을 모시고 아랫목에 불을 떼가며 추운 겨울을 났던 부자. 그 기억의 목에는 지난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단단하다. 중풍한 양반 모셔놓고 같이 다니고 보통 아니에요. 벤토 가서 밑까지 내가 닦아주었어요. 거동을 못하셨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인 연습. 오막사리 옆에 자리 잡았던. 줄타기 연습장은 지금 밖고랑이 되었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탑장 밑으로 줄 매놓고 선생님 의자 갖다 놓고 앉혀 놓고 나는 막가지 들고 왔다 갔다 갖추고 선생님은 지시만 하고 다 갖춰 놓고 둘이 붙들고 울었어요. 김선생 오나고 이놈 다 갖춰 놓고 아까 살판 봤죠? 그거 마지막 뛰면서 울었어요. 어린 아들을 줄이에 세우고 힘들었던 순간이 왜 없었을까? 말 마시오. 그 어린 것이 작살 깨고락심이 때려갖고 숨도 못 쉴 때 속상해하는 아버지 이야기에
김대균도 마음이 착잡해진다. 기억나죠? 어릴 때. 근데 그거야 뭐. 통과을이 중요한데. 그 이제 줄 학습이라는 게 보통 처음에 학습할 때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줄에서 이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제 1번 금기 상황이니까 학습을 할 때도 어떤 형태든 줄 위에 그 매달리게끔 하지 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선생님이나 그 용납을 못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줄 위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건데. 스승은 가고 없는 빈자리. Okay. 하지만 그 시절 줄 위에서 그리고 줄 아래에서 막대기 하나에 의지했던 두 부자의 추억은 영원하다. Yeah. 아, 예전 생각나? 요거? 나무에 힘 많이 들어가면 힘 들어가면 동작의 중심 이동이 흐트러진 거고 응? 힘이 안 들어가면 동작 하나 완성. 그렇게 두 부자는 오늘도 보폭을 맞춘다.